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실 텐데요. 네, 지금 뭐 정신이 없으시죠? 아니, 뭐 정신이 없는 없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너무 네. 황당하고 황망하죠. 네. 맞습니다. 또 죄송스럽고. 네. 네. 의원님 지역구에는 이제 그 혹시나 뭐 유족들은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부평구에 두 분이 네. 이번에 이제 피해를 당한 사망자 분이 계셨고요. 네. 저는 이제 한 군데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네, 또 한 군데는 목포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바람에 네. 거기는 못 갔고요. 네. 부평에 있는 한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세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버님은 좀 어머님이 좀 너무 네. 충격이 큰 것 같다. 네.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참 거기 빈소에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하고요. 네. 무서웠고. 뭐 저희가 뭐 위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드리고 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지금 아마 궁금한 게 국민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 행안위가 한번 열렸죠. 예, 예, 예. 보고만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네, 보고만 받았죠. 저는. 네, 질의는 왜 못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사고가 네. 발생하고 나서 이제 수습을 네. 먼저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못한 거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질의라고 하는 당연한 권리를 이제 하지 않은 것은 네. 그럼 행정부가 그 수습에 바쁘니 또 우리가 또 질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또 답변서를 써야 돼요. 아,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들은 또 그 내용을 좀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절차만 갖고 그다음에 현안 질의는 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에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정부 차원에 대한 좀 배려를 해준 배려를 해준 건데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네, 대표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네, 네, 네. 배려 차원에서 한 건데. 아, 네. 그런데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기회를 줬으면 그럼 행사 전에는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뭐였고 어떤 거를 대응했어야 된다. 네. 뭐 행사 과정 중에는 뭐 접수가 어떻게 되는데 네. 이 문제는 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후에는 사고 후에는 사고 발생 후 좀 어떤 대처를 추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렇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아 좋은 부분 그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들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가로 다음에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기존에 언론에 놨던 거 언론에 놨던 거 그냥 해서 보고를 한 거니까 기회를 줬으되 예. 그런 기회를 살려서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네. 면피성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또 저희들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 기간 동안 이거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될 정부 당국자, 총리, 장관 이런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망언을 했습니까? 네. 이 망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당연히 대응을 해서 강하게 문책을 해야죠. 네. 먼저 그 경찰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경찰의 분위기가 사실은 좀 뒤숭숭하죠. 네.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경찰을 뭐, 아. 뭐 민주 통제를 해야 된다 네. 해서 아. 경찰국 신설을 했는데 네.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이 사실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또 야당과도 협조를 통해서 네. 조정하는 절차도 갖지 그렇죠. 않았고 예.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경찰 내부에서는 결국은 검찰 쪽에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상층부를 다 검찰 네. 출신으로 다 채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총경들도 전체 모여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 네. 하위직들도 사실은 실무자들도 많은 문제를 삼았고 해서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다가 또 뭐 갈라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찰대 출신이나 비경찰대 아, 출신. 이 갈라치기 하면서 내부 분위기도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경찰의 상황을 좀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단합된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집처럼 쑤셔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휘 체계가 제대로 이제 성립이 잘 안 된 거다. 이렇게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지휘 체계가 엄정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지역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대체 이분들한테 보고를 하면 이분들이 보고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주고 해야 될 그렇죠. 주체인가? 네. 아니면 이거 해도 누군가가 또 결정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자꾸 이 보고체계가 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죠. 네.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용산구청하고 서울시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책임지는 그렇죠. 네, 책임지는 거고 그 책임질 때 야, 이거 경찰력이 필요하고 소방인력이 필요한 걸 요청해서 증언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이 뭐 선행적으로 뭐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겠네요. 또 그것 때문에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상인연합회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지자체는 대체 뭘 했나.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행사도 아니고 벌써 수년째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네. 그때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릴까 봐 네. 여러 가지 분산 조치라든지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조치라 이런 걸 다 미리 있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거의 공무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 다 알죠. 다 알죠. 그래서 또 공무원들이 그 현장 지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행사 당일날이나 이렇게 보면 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이태원역에 얼마나 하차했어. 파악하면 이거 사태가 시작하니까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상황 관리를 해요. 그 골목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네.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예. 서울시청도 네. 이런 용산 이게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행사고 예전에 홍콩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예, 예. 그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할로윈 데이라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항상 그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그것이 세계 언론을 통해서 나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이고 뭐 하부 지자체가 있다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럴 상황입니까? 이게 지역적인 조그만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만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럼 행안부는 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주의를 요구하고 예. 이거 사고께 좀 만전을 기해라. 주의를 요구하고 향후에 이거 문제 생기면 내가 무책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환기시켜야죠. 주의를.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날 인파가 전년도보다 2.6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청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행정기관 이 책임의식이 없는 의원님 말씀 저들의 문제가 크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 내부도 막 뒤죽박죽이 된 거죠. 네. 경찰 내부도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타겟이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마 이 권력에서 접근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서울시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언론의 보도도 많지 않고요. 오직 경찰이 타겟이에요. 그죠? 물론 경찰이 책임이 1차적 책임이 큽니다만은 그런 느낌 좀 드네요. 그러니까 좀 꼬리 자르게 하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중요한 점은 예. 112가 대응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긴 점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112에 그 신고하고 나서 제대로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누가 이 문제를 해태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정확한 네, 사실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네.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전에 이 행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용산구청이에요. 용산구청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또 관리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입니다. 거기 책임이 제일 커요, 사실은. 그 라인이 제일 책임이 크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대응이 좀 늦었어. 그다음에 경찰청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자나 또는 이 피해를 당하신 사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소방청의 문제고 그래서 앞단에서 미리 준비가 안 된 책임이 제일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책임은 그 사람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책임져야죠. 근데 제가 뭐 눈물이나 흘리고 말이죠. 참. 그나마 네? 눈물이나 흘리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이상민 장관은 네. 그건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사고 나고 현장에 한 번만 가봤으면 그 소방관 현장에 계시는 소방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브리핑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걸 다 얘기를 해줘요. 네. 당시의 참혹함이 어떤가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네. 상황이 그런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뭐 전년도에 비해서 더 뭐 인파가 늘어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뭐 그 경찰과 소방 인력이 있어서도 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런 그 말 자체의 망언도 붕괴할 일이지만 제가 만약 뭐 그런 직책에 있다고 한다면 딱 들으면 오 그래? 그 현장 한번 얘기 들어봐야지. 바로 그 상황이 어땠어? 바로 가서 보든지. 예.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도 가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이게 내 일인가 남의 일인가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이 거기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위정자들의 의식이 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산에 이태원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그렇지. 해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왜 거기 가서 왜 사고를 당했대? 그 사람들 많으면 돌아왔어야지. 왜 그랬대? 내가 술을 왜 먹었어? 네? 그리고 야 그럼 신고 받아서 경찰들 빨리 나갔어야지. 이런 식 사고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진짜 개탄스럽고 진짜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용산 관저만 지키는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아. 다른 건 하나도 안 지키고 국민 생명은 안 지키고. 실제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네.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가장 그 경찰들의 피로도가 높은 데가 네. 서초구하고 용산 그 서였어요. 서초서하고 용산서. 그러니까 서초서에는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 그 대통령 부부가 기거하는데 네. 이제 거기고. 그다음에 여기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갑자기 뭐 느닷없이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자기 여기 온다고 아 좀 준비를 하고 나오든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예. 그 여기가 대통령실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경찰에서. 그런데 여기가 그 용산이 대통령실이 들어서게 되니까 경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비를 하면 사람들이 쉬어야 되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그냥 인력으로 몸으로 때우고 그다음에 출퇴근하면서 뭐 본인은 달리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신호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거 다 막아야 돼. 다 막아줘야 되고. 아, 이걸 매일 아침 한두 차례 하고. 또 밤늦게. 어? 밤늦게 또. 한번 뭐, 어디, 어? 또 뭐 마시러 간다 그러면 또. 따라가야 또 따라가야 되고. 경비해줘야 되고. 경비해줘야 되고. 또 뭐, 어? 어? 그 애완동물들 데리고 어디 산책하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막 거기에 대한 불만도가 엄청 높았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료를 정확히 안 주니까 중대 예. 규모만 갖고만 예.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뭐 한번 출퇴근하고 그럴 때 한 700명 정도 이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 이태원에 갈 경찰들이 없었겠네. 그러다 보니 어? 이미 용산서에 있는 그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저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과하라고 초과했어. 예. 계속 토요일 일도 없이 밤도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뭐 초과 근무 시간이 뭐 합쳐서 뭐 5천 시간인가 5천 시간이라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누적이 굉장히 됐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용산 이태원 할로윈데이 축제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그 능력에서 시작 좀 떨어져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상층부의 생각이 뭐 그날 137명의 경찰이 파견됐다고 하는데 네.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뭐 거의 다 사복 경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약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사복 경찰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뭐 전쟁 뭐 어쩌고 네, 마약과 어쩌고 뭐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경비가 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약 거래를 잡아내는 게 목적이지. 지금 경찰이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마약 단속에 투입되었던 137명 그걸 경찰 인력을 마치 경비 인력인 것처럼 면피성으로 혹시 속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 파출소에 있는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 우리 그래서 젊은 경찰들밖에. 실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서 네. 이 고생하는 영웅 경찰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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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많은 CCTV 우리가 이제 CCTV도 가서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네. CCTV를 봐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거의 없었어요. 정복을 입어야 심각하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 그렇죠. 경찰이 예. 얘기하는구나 또는 국가가 얘기하는구나 라고 질서를 지킬 텐데 네. 정복을 입으신 분이 거의 없었고 네. 그 지구대에 근무하는 젊은 경찰이 네. 확성기도 없이 육성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길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나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이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현재 들어봤을 때는 네. 그 할로윈데이 수십만이 모이는 예상했잖아요. 10만이 모이는 그럼요. 거기 무슨 파출소입니까? 거기 파출소 직원들만 거기 지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경비하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결론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생각도 막 드네요. 실제 그 상인연합회하고 이제 네. 사전 회의를 했는데 지구대에서 네. 처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우리들의 능력만 갖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제 증언을 요청하고 네. 그 서해다 그거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려고 네. 합니다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에 대한 제대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이게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이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 뼈대거든요. 뼈대. 뭐 행안이 네. 우려하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네. 예. 이 사람이 뼈대가 없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심장이나 호파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면 요새 의술이 좋아서 갈아 끼면 되는데 뼈대가 무너지면 제대로 못하니까 한 국가를 올바로 튼튼하게 세우는 게 바로 경찰, 소방, 더 넓게는 군인입니다. 아. 안전을 지키는 게. 네.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 그 난맥상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죠. 그게 터져버린 거구나. 예, 그래서 이미 사전적으로 용산구청이나 서울구청은 대체 뭐 했느냐.
오세훈 시장하고 박희영 청장인가? 네. 그럼 대체 뭐 했느냐. 그리고 뭐 그냥 진짜 머리 조화해서 사죄를 해도 진짜 아쉬울 판에 거기서 뭐 단순 현상일 뿐이다라고 어서 이상한 말이나 하고 말이죠. 박희영 청장. 그리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이런 게 있으면은 다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빨리 이거 조심해서 집중력을 좀 가져라. 그러고 내가 도울 거 있으면 얘기하시오. 그렇게 다 지시를 하거든요. 아주 상식적인 거고.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 다. 공무원들이 그거 하려고 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공무원들이 다 보고서 올리고 그러면 딱딱딱 이거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뭐 그런 주의 환기를 주의시키는 그런 노력도 없고 끝나고 나서 마치 진짜 옆 나라에서 일어난 일 그 뭐 경비 저기 뭐야 있었어도 막기 어려웠었나 뭐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가는 그런 분이 어떻게 장관직을 계속 아니 그래서 다들 빨리 사퇴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높은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나온 얘기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부터 사과해야 돼요. 승질나서. 본인이 어디서 엄정하게 뭐 수사라고 그런 말을 먼저 합니까? 본인이 성역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먼저 통감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지. 말이지. 대통령이 돼갖고 검찰공화국 만들고 말이죠. 이게요. 왜 그러냐면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은 사전적으로 특히 경비 같은 건 다 사전적 대응입니다. 판단을 해서 사전적 대응이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하고. 그렇죠. 예. 검찰은 맨 뒤에 있잖아요. 네. 검찰은 맨 뒤에서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처벌할 건 처벌할 거 넘어갈 건 넘어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내가 볼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이거 이렇게 뭐 옳은 것 같은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문제 삼고 처벌하고 구속하고 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내 판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동료와 협의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조직 체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검찰이라고 하는 그 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내가 이거 처벌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자율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 체계 자체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율적인 이런 제재 방식으로 가지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어버려요. 저도 공무원 생활에서 알지만 공무원 봉급이 뭐 고위직은 좀 되겠지만 하여튼 뭐 봉급이 얼마 됩니까? 그냥 나는 공직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데 네. 이건 검찰이 막 그냥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하고 마치 내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공무원들이 무슨 자긍심을 갖겠어요.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국을 해서 민주통제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도 밟지 않고. 이번에 김선호 국장이가 그 양반은 뭘 했어요 그럼? 경찰국장인데. 그래서 내가 자료조사 요구를 다 했습니다. 조용해. 그 사람 네. 입법 끝도 안 해. 경찰국은 네. 그동안 뭐 했느냐. 한 서류를 내라 내가 이제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인 난맥상이 돼서 결국은 이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아 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직 하나 그 영상에 비춰진 젊은 우리 경찰관. 어? 어? 그 사람 하나만 영상에 그냥 나라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의기와 정의로운 공무원 한두 사람에게 나라 시스템을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봐서는 네. 지금 뭐 경찰들, 경찰 공무원들
좀 일부 몇 처벌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자꾸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저희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몰고 네. 가요, 아주. 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이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 네. 국가에선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와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분이 그렇게 진짜 아니 그걸 관두시든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아니 국회에 와갖고 영빈관 예산이 이렇게 선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다니까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고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뭔가 국정을 참여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든가 그렇게 국정에 관심이 없고 신문 보고 알 정도가 되면 관둬야지 그 창피해서 그 영예롭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안하무인격이고 본인이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사죄 못하는 대통령 무능하고 유체이탈하고 나는 빠져서 나 혼자 지내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국무총리 본인이 실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찰청 다 뒤집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현장 한번 안 들여다보는 무능한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소신 없이 답변하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총장 그 밑에서 노동자가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네. 지하철의 통행권을 확보를 위해서 좀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요구를 하는 것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서울청장. 에휴, 이러니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국민들을 두려워해야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었다. 국가 시스템의 어떤 붕괴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근데 더 걱정되는 건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나지 않겠냐. 이런 일이. 또 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의원님 뭐 이거는 의원님 이렇게 감정과 흥분을 하시면서 할 정도로 현재의 이 윤석열 정권의 자행되는 행태에 대해서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제가 처음 아니 많이 와도 뭐 다른 소리만 하고 있는데 국민의 감정과 감성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니까 아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에 이성만 의원님 같은 우리의 동지가 있다. 나는 그런 느낌을 다 의원님들은 다 우리 당 의원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죠. 다른 의원들은 그냥 자기 품 잡는 얘기들만 해요.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들어서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저희가 들으니까 아 우리 민주당 이성만 의원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동지가 있다. 아 솔직한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런 생각이 힘이 나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저는 뭐. 민주당과 국회의 힘도 중요하고 나가겠지만 저는 의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국민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또 나가야 돼 내가. 또 국민이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했는데 아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자,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국가 경찰이 돌아가지도 않지. 경제는 엉망이지. 도대체 자기 아는 사람들만 해갖고 검찰 정권 세웠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또 의원님도 뭐 전두환 시대 다 겪으셨잖아요. 예? 박정희 시대. 예. 전두환은 이 정도까지는 안. 그래도 국가 시스템 유지가 됐어. 예를 들면 말이죠. 그 독재하고 사람들 죽였지만 뭐 그렇게 유지하라는 건 아닌데 야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너무 정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네. 대화 내용이 이렇게 언론이나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네.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회자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 나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본인은 하늘이 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이 그렇지. 잘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 의식 속에 야 국민들이 내가 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내가 국민들한테 그 100% 만족시켜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유권자들의 그 좀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고요. 잠을 잘 때 내가 오늘 뭐 잘못하지 않았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당연하죠. 잠을 자고 아침을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회자될 때를 보면 국민들은 안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고 지지율 20%인가 10%가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 나는 내 판단을 가지고 할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본인은 뭐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 나왔고 예. 뭐 구술을 했지만 네. 아홉 번이나 사시 공부를 하고 우리가 헌법을 처음에 배울 때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예.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에 헌법 전문에 쭉 나오자 뭐 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받아 뭐 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4.19 정신으로 네. 해서 우리나라의 법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본인도 분명히 외웠을 거예요. 달달도 외웠겠죠. 달달달달달. 왜냐하면 시험 붙어야 되니까 그거를 처음 읽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도 이하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내가 참 이런 위대한 문장을 내가 읽고 내가 역사 속에 우리 국가 속에 한 사람이 일원이 되고자 하는구나. 왜 그 마음을 그 열정이 있었던 내가 처음에 고시 공부하면서 사시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열정을 왜 잊어버리고 마치 주술에 빠진 사람처럼 오만하고 그다음에 정략적으로 기술적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그리고 누가 반대를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견제하게 만들고 왜 그럽니까? 네. 오죽하면 우리 정청래 의원이 참 못된 것만 배운 정권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서 좀 심하게 얘기했다 싶기도 하면서도 네. 옳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반성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 이승만 국회의원님의 마지막 경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요즘 이승만 의원님께서 국민의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분명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늘이 내렸다고요? 참나 의원 진짜. 공맹 사상 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부하도 시켜왔고 공자맹자가 뭐라 그랬는지 예?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승만 의원님 저희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 출연하셔서 국민의 목소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국민의 대표답게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이승만 의원님의 경고 마지막 경고 분명히 들으십시오. 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심리학자분이 기다리고 계셔갖고 네. 의원님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이승만 의원하고요. 아주 파이팅이고요. 네, 국민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네. 네,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하시죠. 예, 예. 번트 밀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만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